청양고추, 다진 마늘, 깐 대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교동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꼬꼬면 먹을 거예요. 꼬꼬면은 저의 술 먹은 다음날의 메딕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 없으면 출근을 못해요. 하얀 국물 유명했을 때 뭐 사리곰탕면, 나가사키 짬뽕, 뭐 꼬꼬면 등등 하얀 국물 많았었는데 저의 속을 달래주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먹어봅시다. 제가 어떻게 꼬꼬면을 먹는지. 자, 오늘은 꼬꼬면 끓여 먹어볼 거고요. 오늘 들어갈 재료, 다진 마늘, 청양고추, 대파, 요만큼 가장 중요한 닭가슴살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물을 받고요. 냄비에 세팅을 합니다. 200ml 물을 끓이고요. 큰 수저로 한 반 스푼 정도? 이 정도 넣습니다. 그 다음 닭가슴살을, 오케이 구글 주방 조명. 네, 주방 조명 활성화를 실행합니다. 물을 따라 보내서 여기다가 싹 넣어줘. 그 다음 파를 대충 씻어서 이 칼을 이용해서 채를 썰어 줄 겁니다. 여기다 넣고 이렇게 쫙쫙 파채가 금방 완성이 됐지요. 그 다음 청양고추를 넣어주시는데 이 청양고추는 맵게 먹고 싶으면 잘게 쳐주시면 되고요. 덜 맵게 먹고 싶다 그럼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매콤하게 먹으려고. 물이 다 끓었네요. 건더기 수프를 먼저 넣어주고요. 분말 수프는 한 반 정도 넣어줍니다. 5g 정도 남기게. 이렇게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이것저것 들어간 게 많아서 수프 요만큼만 넣어도 깊은 맛은 충분히 우러나와요. 제가 고혈압 때문에 짠 걸 못 먹어서 수프를 언젠가부터 이렇게 반반씩 넣어먹게 됐더니 이제 수프가 조금만 많이 들어가도 되게 짜요. 자, 이제 바글바글 끓기 시작을 합니다. 자, 면을 자르지 말고 넣어주시고요. 오케이 구글, 3분 30초 타이머. 네, 3분 30초 타이머를 지금 실행하겠습니다. 라면을 결대로 뜯어서 이렇게 3분 30초 끓여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면발 한번 들었다 놨다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구글 그만. 자,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이런 용도로 산 겁니다. 아, 이거 잘 나와야 될 텐데. 아, 이 면발에 딸려 올라오는 파 좀 보세요. 맛있어. 엄청 시원해요. 아, 이렇게 먹으면 씹히는 식감도 있고 꼬꼬면 특유의 매콤함을 청양고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데다가 파의 단맛이 있고 거기다가 닭가슴살을 넣어서 더 닭 요리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스프를 반밖에 안 붓는데도 하나도 안 신 거예요. 그럼 저는 마저 먹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